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가 박영숙, 유엔미래 포럼과 야심차게 준비한 AI 인공지능과 대안적 미래에 오늘은 교육 생태계의 천지개벽할 변화를 우리 박영숙 교수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이 정말 많이 변해요. 네. 지금 1년 됐어요. 챗GPT 나오고 난 뒤에 교육이 근본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고 특히 크리덴셜 해서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좋은 인재인지 나쁜 인재인지를 구분하는 그 방법이 옛날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는데 네. 경험치를 그 이제 점수를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시작을 해서 자, 그 AI 도구 챗GPT 때문에 개인화된 학습이 막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 반에 10명이 있으면 들여다보니까 너는 수학 9를 하네. 너는 수학 1을 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반에 전부 다 각자의 개인화된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그 반에 있는 학생을 전부 다 2학년 졸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얘는 뭐 고등학교 졸업한 거나 마찬가지야. 수학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크리덴셜이라 그래요. 학위나 그죠. 뭐 증을 주는데 개인화된 학습이 굉장히 중요시 된다라는 네.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특히 이제 수학 잘하고 뭐 영어 잘하고 뭐 잘하고 물리 잘하고가 아니라 사회적인 기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회적인 기술이라는 게 말도 못하고 내가 지금 이 물건을 가지다가 팔아야 돼요. 그죠? 어디든지 가가지고 요즘엔 팔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혼자 팔았어요. 옛날에는 집신 엮어서 지 혼자 가가지고 장터에 가서 팔았지만 요즘에는 이 물건 디자인하고 마케팅하고 거기에다가 뭐 그죠? 펀딩 받아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팔기 때문에 친구가 제일 많은 아이 그 대학교나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등 하는 아이는 전교에서 친구가 제일 많은 아이가 1등이다. 두 번째로 많은 아이가 2등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정도로 사회적인 스킬 팀워크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 협력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사회로 간다라고. 일단은 그 AI가 챗GPT를 기반으로 챗GPT를 모태로 그러니까 그 계기로 해서 교육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라는 거는 교수님이 정말 오래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실제 어떻게 바뀌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화된 학습을 측정할 수 있게 되고 적시에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상교사나 멘토 등이 이제 로봇으로 인해서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은데요.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저희는 졸업장 학위 소멸 시대가 오고 마이크로는 조금 작다는 거고 크리덴셜은 마이크로 학위 학점. 그래서 엄마들도 집에서 만약에 내가 아이를 두 명을 키우고 다시 이제 직업에 회사에 복귀를 할 때에 그게 그저 5년 이상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아이하고 소통하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하고 이런 걸 처음 다 크리덴셜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마이크로 크리덴셜 시대가 왔다. 그 졸업장이라든가 뭐 1위 한 3학년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해서 그죠. 실용적인 이런 체험, 경험을 얼마나 쌓아서 내가 이렇게 너무 커졌다. 그죠. 내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금 회사가 나왔어요. 이미 회사가 4개나 나왔어요. 포트폴리오라는 회사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학원이 소멸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외우기만 하는 이런 학원 이런 시험이 전혀 불가능하다. 경험을 하고 그죠. 경험해서 그거를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거나 소통을 잘한다라는 걸 이제 평가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까지 AI,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나와 있고,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또 동기 부여예요. 동기를 부여해서, 하고 싶어 하고 열정이 있어야지 하지. 아니면은 뭐 그냥, 그죠. 학교 가야 돼. 졸업장이 있어야 취업이 돼.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기계로 아이싱크라는 게 그죠. 머릿속에
지식과 지식을 뇌로 연결시키는 게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저 디지털 데이터 전송 기술에서 내가 손만 잡으면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시계같이 생긴 게 여기 데이터가 잔뜩 들어있는데 흰 치마를 입은 이 여자에게 손만 잡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 상대방에게 지식이 전달이 돼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파나소닉이 2016년에 해가지고 데이터 전송 기술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로 보내는 건가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나와 있다. 이게 파나소닉에서 2016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인데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연구를 해서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은 나의 기술을 전송을 해요. 상대방에게 손을 잡으면서 전송하는 거고 그죠. 두 번째 이거는 브레인 웨이브 리딩 해서 이거는 이제 시험을 칠 때에 머리에 뇌파를 읽어요. 뇌파를 읽는 게 이 기술이 또 나와 가지고 이 1번을 그죠 보여줘요. 1번은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이게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1번은 문제를 막 보여줘요. 그러면은 뇌파가 반짝반짝해요. 그러면 1번 아는 거고 2번 문제를 보여주는데 깜깜해요. 뇌파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2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는 것, 모르는 것, 시험을 그림으로 치거나 뭐 그죠. 시험을 1번, 2번, 3번 다 선다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뇌로 얘가 아는구나 모르는구나를 검색할 수 있어요. 그렇죠? 뇌파 읽기 이런 기술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TDCS라고 직류 전기 작업법 경두계 직류 전기 작업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나의 머리하고 상대방의 머리를 연결을 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상대방 머리에 샥 전달을 해줘요. 이것도 나온 지 거의 한 10년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연구하고 있고 이거는 그 당시에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근데 네. 여기 보면은 이 여자아이가 인수분해를 얘는 알고 있죠. 얘는 대학생이고, 그 다음에 얘는 중학생이고, 머리를 연결해서 한 10분 정도, 그죠? 지나면서, 얘네들이 뭐 대화도 나누고 뭐 이러다가 얘가 인수분해 문제를, 그죠? 얘한테 물으면은 전혀 인수분해를 할 줄 모르던 아이가 금방 인수분해를 쭉쭉쭉쭉 풀어내요. 그만큼 나의 머리에서 상대방의 머리에게 지금 지식이 전수된 거예요. 그죠? 좀 무서운데요. TDCS, 예, 네. TDCS도 있고 네. 가장 많이 발전된 게 이게 지금 BCI라 그래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해서 일론 머스크가 뇌에다가 칩을 집어넣자 이거죠. 네. 그게 바로 BCI 또는 뭐 브레인 그 머신 인터페이스에서 BMI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해서 뇌에다가 컴퓨터를 연결하는 게 제일 발전해서 이제 올해 FDA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죠? 일론 머스크한테 칩을 넣어도 좋아. 처음에는 의료용으로 칩을 넣는데 일론 머스크는 IQ를 200으로 전부 다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비공식상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칩을 넣는데 한 100만 원, 뭐 200만 원 넣으면 밖에 있는 컴퓨터하고 나하고 연결돼서 공부를 막 밑줄을 치면서 공부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전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죠? 챗GPT 때문에 이게 옛날에는 안 먹히다가 요즘에는 아, 전 세계에서 챗GPT에 물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답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똑똑해지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회사가 나왔다. 블록체인 AI 기술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독학 혼자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독학해도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학교 안 나갔다고 그죠. 얘는 뭐 완전 무학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독학 기술한 거 자원봉사하는 활동 취미활동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자기가 뭘 했는지 이런 경험을 포괄적으로 이제 검증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라는 회사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얘는 학교는 한 번도 안 갔지만은 실제로는 박사학위급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거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거나 경험 특히 뭐 이제 개인의 경험 기술 개발한 거 뭐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다 인정을 해주는 거 이런 것이 이제는 없으면 안 된다. 그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챗GPT로 공부하지 집에 가서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배워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집안에서 이런 큰 화면으로 온갖 걸 다 배우는 겁니다. 그죠? 뭐 국어도 배우고 산수도 배우고 물리도 배우고 학도 배우고 다 배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경험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회사가 포트폴리오라는 회사가 나왔다. 예, 네, 그래서 경험을 그저 해서 뭐 여행 때 배운 거, 취미 뭐 독학 이런 그런 걸 인정을 해주는 인정 시스템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인정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어디 나와요? 직장을 지금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 예. 직장 같은데 가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 크리덴셜, 크리덴셜을 줘서 자기의 이제 이거를 크게 홈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죠? 자기 이름을 치면은 자기가 뭐 어떤 분야에서는 지금 박사학위 과정 한 것처럼 이렇게 크리덴셜이 다 주어져요.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 이런 거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토마스 프레이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네. 남이 뭘 하면은 무슨 소린지 그냥 물뚱물뚱 있는 것보다 그죠.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게 중요하고 팀워크가 중요하고 미래 아이들의 그 덕목이죠. 수학 1등 뭐 그죠. 뭐 물리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그죠. 이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 물건 너무 좋아요. 이 물건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건 내가 만드는데 뭐 때문에 좋아요. 이건 내가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이런 걸 막 의사소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야 돼요. 그냥 집신 갔다가 그냥 갖다 놓고 하루 종일 앉아서 안 팔리잖아요. 네. 예. 그리고 팀워크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거를 이제 앞으로 팀워크를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또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팀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래서 뭐 스토리텔링도 중요하고 공감, 의사소통, 팀워크 정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그죠. 크리덴셜 이렇게 학업 성적표처럼 줄 수 있는 회사가 포트폴리오라는 이게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뭐 그죠. 우리 반에서 1등 뭐 우리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 이런 게 의미가 없어져가는 시대가 되었다. 챗GPT한테 배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루트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런 거고 개인의 삶의 경험을 검증해가지고 정량화, 수치화해서 너는 지금 A 플러스야, 뭐 B 플러스야, 뭐 이런 식으로 필수적인 이런 도구를 지금 생성해서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직장에, 여기 이제 있죠. 직장에 다시 합류한 어머니. 그러면은 이 아이를 두 명을 키웠거든요. 근데 네. 그 5, 6년 동안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때 연마한 귀중한 기술 이런 거를 점수화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완전 시간만 까먹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스타트업 한 사람들은 스타트업에서 실패한 경험을 아주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런 거는 다 두 번 하면은 실패 안 할 거야. 뭐 그죠. 이 뭐 이런 것들 새로운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와서 예, AI 엔지니어, AI 뭐 하고 블록체인 암호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포트폴리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암호화 화폐를 사용하지 못한 아이는 취직을 못 해요. 미국에서. 아, 그래요? 예, 블록체인 암호화 화폐. 예, 지금 이 미래에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포트폴리오의 경쟁사가 이미 있어요. 인포시스가 있고요. 오토메이트가 있고요. 크리센스라는 게 굉장히 커요. 이게 이 회사가 크리덴셜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대학교를 안 남았지만 얘를 갖다가 쓰면은 인재가 박사학위 나온 아이보다 선업에 더 일을 잘할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크리덴셜을 해줍니다. 굉장히 이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학원 하는 것보다 학원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죠 1번, 2번, 3번 이거 알았지? 요 답은 3이야.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다양하게 그죠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인내하는 능력, 그다음에 호기심을 가지는 능력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암호화폐. 그 블록체인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사용해서 투자를 한 능력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HR 산업 쪽에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을 이용해서 한 사람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취업에 그렇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 예. 연결해주는 예. 시스템 같아요. 예, 예, 맞아요. 그런데 예. AI의 전문적인 이런 전문적인 지위의 그죠 정량화가 가능한 이런 그 포트폴리오라는 회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굉장히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암호화 사폐 사용한 경력을 중요하게 여겨요. 참 나도 이거 보고 놀랐는데 미국에서는 모든 것을 이제 암호화 화폐 시스템 위에 놓고 이게 펀딩 수단이거든요. 암호화 화폐를 처음에 뿌려놓고 그걸 펀딩을 조금 받아가지고 그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펀딩 수단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AI 응용 이 세 가지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사용 AI 응용 AI를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기의 능력을 높여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앞으로 성공하려면 블록체인 좀 알아야 되고 암호화폐 사용하는 거 알아야 되고 AI 그죠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어디든지 가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제품, 자기의 솔루션, 자기의 무슨 회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죠? 펀딩하기 위해서. 그럴 때 이렇게 포트폴리오에서 아까처럼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나 AI 능력을 가지고 그 회사를 소개를 해야 사람들이 이게 묵혀 들어간다. 이제 아, 요 떡볶이 진짜 말 달콤 새콤 맛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안 팔린다 이거예요. 특히 이걸 만든 사람의 그 어떤 약간 공감이나 이런 경험들을 그렇죠. 정량화해서 아 그럼 저 사람이 더 잘 만들겠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죠. 미래에 아, 요 회사 보니까 여기 투자할 만하네. 네. 이 회사는 블록체인도 하고 AI도 하고 암호화폐도 그죠 뭐 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마케팅 판매 전략이 이제 그런 거죠. 이 세 가지를 중요한 기술로 가져오고 그다음에 뭐 그 우리 마케팅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네. 그죠 이게 이 회사를 크게 키우려면 마케팅 영업 전략, 그다음에 제휴나 파트너십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가져와서 큰 회사들하고 파트너십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전략인데 요 회사 포트폴리오라는 회사는 콜세라나 유데미 같은 이런 이미 거대한 교육 시스템하고 협력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이런 교육들이 그죠 앞으로 교육 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박사학위가 사라진다까지 이야기하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중요도 말고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블록체인 그죠 따로따로 AI 그다음에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배워야 글로벌 인재가 된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뭐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한국에서도 지금 현재 이미 그 암호화폐를 그죠 인정을 하는 분위기예요. 인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 같은 데는 이미 그게 이제 자산시장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 들어왔거든요. 네. 네, 그런 정도로 인정을 블록체인 중에서도 그 비트코인은 그죠 주식시장에 들어왔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냥 사고 팔고를 주식시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이야기 들은 내용은 미래 인재상에 대한 거 그리고 이미 그거를 평가하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져 있다. 네. 그래서 그 블록체인과 그다음에 암호화폐 AI 이런 IT에 대한 이해와 사용 능력은 뭐 기본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공감 능력이나 또 배려심이나 이런 다양한 정서적인 어떤 능력까지 같이 총괄 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라는 기업이 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의 평가 통해서 이 직업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좀 먼 나라 이야기 같은데 곧 오겠죠? 네, 그럼요. 네. 지금 이미 와서 이거 좀 포트폴리오라는 회사가 곧 한국에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 회사가 학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한 네. 곳에서 학원을 집어 삼킬 거예요. 여기 이 포트폴리오에서 이 아이 우리 아이 뭐 김똘똘의 값어치를 박사학위 과정처럼 인정을 해줬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력서에다가 집어넣어서 뭐 한다든가 삼성이나 LG 그렇죠. 어플라이 할 수 있겠네요. 곧 이제 그렇게 변할 겁니다. 예, 이 사람에 대한 그 평가가 이미 졸업장 이것으로 마무리되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예. 지금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진짜로 졸업장, 석박사가 소멸될 거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 AI로 대체되는 자격 증명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 건지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